자, 오늘은 블루베리를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블루베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거 밑에 자기가 토양인데, 토양이,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저쪽에 추운 지방에서 살기 때문에, 토양 자체가, 일반 흙이 아닌, 이끼들이, 썩어가지고, 해마다 썩고, 다시 피어나고 썩고 해가지고, 그게 반복적으로 돼서가지고, 만들어진 토양. 그걸 피트모스라고 그러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상식적으로는, 블루베리는 피트모스에 심어야 된다 그러는데, 뭐, 전문가 아저씨들 말 들어보면은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흙도 피트모스가 아니고 일반 흙으로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상식적으로 아는 피트모스는 블루베리는 꼭 피트모스에 심어야 된다는 그 이론은 글쎄 뭐 그렇게 꼭 준수해야 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도 블루베리 전용 용토를 부어가지고 할 건데 한번 볼까요? 보통 이제 할 때는 피트모스 단일적으로 많이 쓰고 거기에 이제 영양제 같은 걸 넣어주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피트모스에 필요한 재료를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뿌리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요 용토를 바닥에 뿌리고 그 다음에 블루베리를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참고로 블루베리 용토는 제가 산 거는 지금 요 제품인데 용량이 35리터로 표기되어 있네요. 보통 다른 비료다 테리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으로 적혀 있는데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뭐 커다란 그 천으로 된 그런 화분 안에 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용량으로 이렇게 그 기재를 합니다. 35리터로 되어 있고요. 참고로 가격은 8,000원에 샀습니다. 예, 이제 밭에서 자란 블루베리 수확입니다. 신나시나요?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나무가 좀. 자, 블루베리 나무입니다. 블루베리들이 잘 익었습니다. 맛도 맛있어요. 맛도 맛있습니다. 크죠? 맛있어요. 달고 좋네요. 입맛 어떠세요? 이건 일단 조생종인 것 같은데, 이거 열매 다 따고 나서 삽목을 해서 나무를 좀더 늘려 나갈게요. 블루베리를 심으려고 땅을 좀 파놨어요.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여기에 이제 블루베리 용토 갖다 붙고 예, 오는 길에 블루베리 2개 샀습니다. 나무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개당 3만원씩 달라던데, 아줌마 2개 살 거니까, 2개 5만원. 되십니까? 그랬더만, 너무한다. 감사합니다. 하고 사왔습니다. 자, 요거는, 봄에 심었던, 블루베리들인데, 예, 열매 맛있게 잘 따먹었어요. 이제, 블루베리, 이제 심어뒀습니다. 그냥 일반 땅에 심어도 괜찮다 해서, 제가 요거는 작년에 심은, 블루베리 나무입니다. 땅을 파고 옆에다가 피트모스를 부어가지고 이렇게 심었는데, 작년에는 그런 대로 성장세가 좋아 보이던데, 뒤로 갈수록 안 좋아요. 그래서, 역시 블루베리는 전용토에 해가지고, 저런 부직포에 담아가지고, 이것만 전형적으로 심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부직포를 많이 사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블루베리 나무들도 뽑아서, 저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블루베리, 부직포 화분이에요.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예, 유튜브 검색하다 보니까, 깨비 농장에서 이런 거 전문적으로 잘 하신다 그래서, 거기서 시켰어요. 네, 예, 꺼내보니 이렇게 생겼네요.
이거를 제가 시킨 지가 조금 돼서 이게 크기가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크기를 좀 섞어서 시켰었거든요. 예, 이래서 9개인가 시켰는데 아마 이게 큰 것 같고 저게 좀 작은 것 같네. 오는 길에 예, 요거 심으려고 블루베리 미리 하나 그 인터넷으로 주문했었어요. 캔벳으로 신청을 했는데 지금 재고가 없대서 뭐 좋은 종자라고 추천해 준다고 해서 심은 보내왔는데 글쎄요 잘 됐으면 좋겠네요. 세 개씩 해서 세 줄 해서 총 9개를 요위에 크고 작게 만들어 가지고 화분을 만들어서 블루베리를 한번 키워 볼게요. 예, 블루베리 부직포 화분인데 이게 글쎄 지금 크기가 몇 리터인지 모르겠네. 나중 확인하고 적어 드릴게요. 이거를 그냥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 이거를 뒤집어서 모양을 내서 예, 요 부직포 화분을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펴면은 봉제선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잡으면 이렇게 사각 형태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요 안에다가 블루베리 전용토 예, 한 손으로 해서 어설픕니다. 예, 35리터 저거 한 포 담으니까 요만큼 나오네요. 그러면은 거의 4포 내지 한 4포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용량이 한 150리터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나머지 가져와서 채워볼게요. 예, 2포를 담았는데요. 예, 뭐 반이 조금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한 요쯤에서 일단 요 구입한 블루베리 나무 심고 그리고 흙을 더 채워야 될 것 같네요. 요거 파시는 분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요 각진 부분을 이렇게 꽉꽉 눌러줘야 사각형으로 모양이 나온다고 그래요. 예, 거의 세 봉을 넣고 이제 그 위에 그 블루베리 나무를 얹었는데요. 야, 그럼 이거 하나에 5포 피트모스 이거 한 봉다리에 그 8,000원씩 줬는데 여기에 5포씩 들어가면은 그리고 이게 9개면은 어휴 경제적으로 만만치 않네요. 나무 메모값도 5만원 줬는데 의외로 돈 많이 들겠는데 하나 완성했네요. 이렇게 해서 요 위에 크고 작은 거 9개를 설치할 예정인데요. 경비가 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만큼 수확을 돌려줄는지 모르겠네요. 자, 블루베리 나무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좀 공간이 있으니까 나무 좀 크면은 옆에 삽목으로 그렇게 해서 저 가지를 나무를 좀 더 많이 키워도 될 것 같아요. 예, 오리지널 캔벳 그 블루베리 모종을 구입했습니다. 저도 뭐 이거 이제 처음 해보는 거라서 뭐가 좋고 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 캔벳 블루베리가 다른 것보다는 수확량이 월등하게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격도 좀 비싸던데 예, 첫 번째 저거는 주문을 했는데 재고가 없대서 거기서 추천한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블루베리로 했고 이거는 다시 주문해서 오리지널 캔벳 블루베리로 주문했습니다. 예, 이거 여기에 심어볼게요. 어디서 불이 난 모양이네요. 헬리콥터가 또 바쁘게 지나갑니다. 근데 저도 참 잘 모르겠는 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어떤 분들 그냥 뭐 땅에다 심어도 괜찮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무조건 이 피트모스에 심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조금 전에는 또 화훼단지 가가지고 이 피트모스 사면서 그 주인 아저씨 말을 들으니까 뭐 이것만 넣으면 안 된다 뭐 또 다른 것도 좀 넣어야 된다 하는데 그래 그건 가격이 더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또 여기 앞에 타이틀 보면은 섞지 말고 한 번에 오케이 땅 가공 섞지 마라 그러고 예 그래서 참 혼란스러운데
누구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블루베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계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추운데 잘 견디는 게 있고 좀못 견디는 게 있고 뭐 그런 또 종류들이 있던데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틀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우리 기아신문 햄벳 한번 볼까요? 한 손으로 화려하니 잘안 나오네요. 예. 예, 뿌리 상태는 이런데 지금 가에로는 뿌리가 나온 게 없어요. 그러면은 뭐 굳이 뿌리를 풀어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가에 이렇게 많이 그 뿌리가 나와 있으면은 이거를 손으로 살살 이렇게 뭐 만지듯이 그러니까 그 주물듯이 해가지고 그 뿌리를 좀 풀어주는 게 좋다고 그래요. 아까 저쪽에 심어놨던 블루베리 나무 하나 빼봤는데 이거는 뿌리가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계속 뻗어나오고 있는데 예, 이런 거 보면 또 그냥 땅 위에 저 피트모스 저좀 거름토 좀 넣어서 심으면 될 것도 같고 참 혼란스럽네요. 일단 이리 옮겨볼게요. 이렇게 블루베리 나무를 좀다 갖다가 심었습니다. 원래 심어놨던 것들도 있고 또뭐 새로 이렇게 종자를 사온 것도 있는데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도 옮겨 심었더니 다시 이렇게 살아나고 있어요. 예, 얼마 전에 블루베리 꽃이 피더니 이제 이렇게 열매도 맺혀가고 익어가고 있네요. 예, 올해도 뭐 그런대로 좀 수확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시간이 흐를수록 나무가 많이 자라서 좀 많은 수확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 심어져 있던 블루베리들은 새로운 그 부직포 화분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그 창고 옥상 토굴에 그 위에 이렇게 블루베리 나무들을 부직포 화분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배치를 시켰습니다. 블루베리 좋아하시는 분들 그냥 땅에 심지 말고 이렇게 부직포 블루베리 화분 만들어서 안에 그 블루베리 전용 토양인 피트모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가꿔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